안녕하세요, 제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리에이뉴어스에 새로운 수제몰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수제몰드랑 이제 재미님 하울 영상 보면서 알게 된 곳인데, 헤야 헤야라고 이제 스티커들 판매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이 알파벳 스티커는 다 이제 다운타운 레스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헤아헤아에서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맨날 이제 다운타운 네스트에서만 구매하다가 한번 구매해봤는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장이랑 스티커를 제거해왔고요.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주문서까지 다 있네요. 거의 다 알파벳 스티커를 샀고 한글 스티커를 살까 했는데 그 한글 스티커가 생각보다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프린트해서 쓰면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글 스티커는 구매하지 않았고요. 우와, 많다. 일단은 이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서비스 같은데요? 우와, 하트 줄, 분홍 줄, 분홍색 알파벳, 민트색 알파벳, 노란색 알파벳, 필기체, 빨강, 노랑, 주황, 노랑, 초록인데 하늘색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약간 민트색이에요, 지금. 민트색인데 카메라에 하늘색으로 나오네요. 초록색, 하늘색, 분홍색, 연보라색. 보라색. 이거를 이렇게 많이 주셨다고요? 색깔별로 필기체를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빨간색. 와, 이게 주문한 거고, 이건 다 서비스 같아요. 진짜 많다. 제가 여기서 왜 구매했냐면, 공짜로 밝히는 건 아닌데, 서비스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서비스로 들어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귀여운 동영상까지 들어있네요. 우와. 여기서 거의 한 3만 원이 무료 배송이어서 3만 원을 꽉 채워서 구매한 것 같거든요. 여기 앞에는 주소가 있어서 주소를 떼고 제가 근데 주문했던 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이건 맞아. 이거 주문했어요. 금색, 은색, 투명 골드, 투명 실버. 이거 이제 이거는 박만 있는 그런 스티커거든요. 안에가 안 채워져 있고 이렇게 테두리만 있는 스티커 구매했고, 이것도 이제 그 여기 뭐라 그러죠? 파스텔 색감의 그런 알파벳들도 다 구매. 제가 이탤릭체를 엄청 잘 쓰고 있는데 그좀 TMI이긴 한데 이 금색으로 된 키링 부품이 생각보다 부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상품이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저의 취향은 금색인데 금색은 이제 금방 좀 부식되기도 하고 변색이 좀 쉬워가지고 만약에 이제 판매를 하게 돼도 그런 점을 미리 안내해드려야 할것 같고 생각보다 저게 되게 뭐지? 그냥 이렇게 놔뒀을 때는 괜찮은데 뭐 여기에 물이 묻었다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변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색 스티커보다 이제 은색 위주로 하려고 은색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 제가 금색을 좋아해서 은색은 한두 개 사고 거의 금색만 막 다섯 장씩 사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흰색 두 개, 검은색 두 개, 소문자, 그리고 금색 이탤릭체 대문자 하나. 아무래도 대문자보다는 소문자 위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소문자를 좀더 많이 샀고 대문자는 좀더 적게 샀어요. 그리고 검정색, 하얀색 이탤릭체 대문자 스티커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폴크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 원 모양의 이런 금박은박 스티커고요. 검은색 체인 스티커인데 이런 사슬로 해도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뭐 폴크에 써도 되고 용도가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서 구매. 볼드체라고 하나요? 볼드체 스티커 검정색 하얀색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라인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런 이거는 은색이 품절이어가지고 이거 골드만 구매했어요. 예쁘죠? 이런 꽃과 나비 같은 이런 패턴, 약간 전통 느낌도 나고 뭔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금박금박 테두리 나비도 구매했습니다. 색 이렇게 초록색이랑 주황색 볼드채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이랑 약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온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이것도 제가 구매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너무 이게 남으시는 게 있으니까 주시는 거겠죠? 아니 이렇게 두껍게 주셨고 이것까지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이만큼이고요. 검은 이만큼입니다.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죠?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정말 행복하다. 제가 다운타운 네스트에서 구매했을 때는 한 번도 그 다운타운 네스트 초창기에는 알파벳 스티커 가격이 거의 한 1,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서비스로 한 몇 장씩 주셨는데 가격이 할인되고 나서는 가격이 한 850원? 800원까지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그런 서비스 스티커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어요. 짱이다. 진짜 알록달록하게 제가 원하는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까지 다 와가지고 좋네요. 나중에는 이제 한글 스티커도 한번 구매해볼까 봐요. 솔직히 인쇄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인쇄 프린터기를 샀으니까 이제 산 값만큼 그걸 써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 인쇄하기가 번거로워가지고 폰트 같은 거는 이제 제가 그 노트북 사면서 거기서 이제 폰트 이용권을 1년 이용권을 줬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1년 이용권을 줘가지고 뭐 폰트 같은 거는 걱정이 없는데 아니면 뭐 무료 폰트도 써도 되니까 걱정이 없는데 생각보다 그 프린트하는 과정이 왜냐면 그거를 필요한 것만 뽑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여러 가지 다 생각해서 한 장에 몰아가지고 뽑아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비닐 하나씩 넣는 작업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넣어서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헤아헤아에서 구매해야겠어요. 왜냐면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죠. 아니 한 10만원어치 구매한 것도 아니고 3만원어치인데 덤이 이만큼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지금 크리에이뉴어스에서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도착하면은 언박싱하고 이 뒤에 영상을 이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에이뉴어스에서 구매한 수제 몰드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되게 새로운 몰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거 살지 좀 고민하다가 추려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빅티켓 몰드인데 그 라일락에서 이제 티켓처럼 생긴 그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아이돌들 사진 넣어서 해도 되고 좀 이거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티켓 몰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필름처럼 생긴 그런 세이커 몰드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검정색으로 틀을 뽑아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부모님 사진이나 뭐 반려동물 사진 아니면 그냥 예쁜 풍경만 넣어도 영화 한 장면처럼 뭐 필름 사진처럼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구매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할로윈 파츠 몰드인데 아직 할로윈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여기는 권총 모양이나 이런 마법 카드 모양 이런 거랑 다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할로윈 때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폰 케이스나 이제 레진으로 탑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탑노드도 지금 구매를 해봤는데 그럴 때 써보려고 이 할로윈 파츠 몰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몰드 중에 하나인데 곰돌이고 이게 되게 얇은 곰돌이고요. 여기 주위에 이런 데코템들이 귀여운 데코템들이 같이 있는 그런 몰드입니다. 이걸로 이제 스마트 톡을 만들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되게 곰돌이가 사이즈가 딱 스마트 톡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붙인다면 이 정도 크기라서 그렇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쓰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나비, 그리고 작은 곰돌이 모양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데코템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비가 그려진 하트쉐이커 몰드를 구매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런 건데, 레이스 하트도 있고, 동그란 거에 이제 곰돌이 있는 게 있고, 동그란 거에 나비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고요. 이거는 이제 컴패티 몰드인데, 서비스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서비스로 이런 귀여운 컴패티 몰드를 받았습니다. 쿼츠 몰드. 오, 예쁘네요. 예전에 샀던 컴패티 몰드도 지금 써봤거든요. 그것도 같이 소개해드리자면, 이게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뉴어스에서 구매했던 컴패티 몰드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귀여운 곰돌이랑 나비랑 하트가 좀 추가된 것 같고, 여기엔 대신에 이런 축하하는 축포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이제 지금 풀고 한번 해보려고 이런 걸 만들어 봤거든요. 레진 탁구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한번 이렇게 파츠를 뽑아 봤고요. 이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나 이것도 같이 쓰면은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곰돌이 모양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레진 탁구를 한번 풀고, 탑구는 이제 탑노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풀크라고 해야겠죠. 아무튼 이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기포가 많긴 한데 그냥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뒀고, 이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오. 이렇게 모양은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빈 공간이 이제 나비가 돼서 이 안에 이제 구슬을 채우면 되는 그런 몰드입니다. 이런 거 이제 작은 파츠를 만들어서 하트 쉐이커 안에 넣어도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디테일한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권총도 그렇고. 유령 너무 귀여워요. 가운데 진짜 귀여운 이 유령도 있고. 이런 박쥐 모양까지 할로윈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탕도 있고 해서 유령이 진짜 귀여워요. 안 보이는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 유령도 귀엽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니면 이걸로 아예 할로윈 테마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도 좀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이거 티켓은 제가 이제 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큰게 싫으신 분들은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왕 키링 달고 다니는 거 존재감이 큰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쉐이커랑 크기를 비교하자면 이 정도? 뜯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 날짜를 적어도 되고 이름을 적어도 되고 알파벳을 새겨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자세히 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필름 같은 그런 모양이고요. 약간 영화 같은 느낌도 날것 같고, 풍경이나 이런 배경으로 해도 예쁜 쉐이커가 될것 같아서 구매해봤고요. 높이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구슬이 이제 큰 구슬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작은 사이즈 구슬들 넣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워터 넣어가지고 글리터만 넣어서 흔들리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